내 의지의 문제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병의 증상 때문에 할 에너지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트들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정도 점수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밝혀진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새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체크된 점수만으로 내가 뭐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울증이야? 아니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짜증이 늘어난 건데? 이런 마음을 먹기도 쉽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요새 조금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요새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한 번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만 시간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교정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그걸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혼자 계신 시간도 뭐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어떤 내 의지의 문제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증상 때문에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할 에너지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뭐 어디 여행을 가자, 책을 읽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옆에서 아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니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의 윤희우입니다.